그냥 진짜 이게 뭐냐 읽어보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민 여러분, 오늘 국회 농해수위 전체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은 농업민생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권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사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도입 등을 정기 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5년 1,047만 원에서 2022년 949만 원으로 9.4%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득은 56.3%나 하락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업 경영 위험의 증가는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되어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하더니 저열한 좌파 정책이니 의회 폭건이 하며 악의적 왜곡에 나선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물가 급등으로 시장 보기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여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 4개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농업민생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동법에 미처 포함되지 않은 기후위기, 고물가 시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약속드린 바 있기에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입법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소병훈, 어기구,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윤미향,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이상입니다. 인사.